아니야. 제가 이거를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계속 이렇게 멘트 찾았는데 뭐 질문도 있고 또 먹을 것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어? 막 초콜릿 나오는 것도 봤어요 제가. 사탕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잘 뽑아야 돼.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쩌는 여기 막 포스트잇 붙여놓은 걸로 봤었었는데 근데 그것도 되게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고. 근데 토끼도 되게 재밌을 네. 것 같네요. 이거는 뽑아볼래요. 하자 먼저.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그러면 코카콜라 마시소 마시순도 마시 닌도 댄도 과연 그녀의 운명은? 저는 그럼 이걸로 할래요. 두둔. 만약 가상 결혼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다면 갑자기 미소가 잡혀. 만약 어떤 파트너와 함께 출연하고 싶은가요? 이거 말 잘해야 돼요.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분에게. 아 그래요? 네. 그분이 볼까요 이걸? 에이 손댔지. 그러면 저는 네. 누구야? 네, JBC와 함께 아 갓세븐 예예예 그렇게 한번 출연을 한다면 참 깨알 재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다. 저 소개해주세요. 연락해주세요. 연락주세요. 네. 언니가 꼭 그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 뭐야? 뭐야? 인형 같은데? 우와 귀여워. 뭐야? 뭐예요? 뭐야? 에그모 같다. 에그모 갖고 와주세요. 질문에 1도 관심 없다면 초콜릿 이런 거 뭔가? 핸드크림! 엄마! 엄마 되게 귀엽다! 예, 선물을 또 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게 뭐죠? 아. 나 초등학생 시절 어떤 학생이었어? 아, 되게는 원래 고등학교, 중학교 물어보지 않나? 초등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또 이렇게 또 의외네. 또? 초등학생 때요? 솔직히 나는 초등학생 때랑 중학교 때 제일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고등학교 때는 조금 좀 놀았어요. 덜 했어요. 아니, 놀지는 않았고요. 조금 덜 했긴 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또 노는 것도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때 가장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또 얘랑 같이 안 있어봐가지고. 요즘 난 이것 때문에 행복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 아! 제가 네. 며칠 전에 팝스인 서울에 나와가지고 저희 강아지가 아프다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롤리야 보지마. 롤리가 누구세요? 우리 집 강아지예요. 아파가지고 누워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걸어다닙니다. 롤리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너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다. 롤리 한 마디 해주세요. 롤리야 언니랑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아프지 말아요 롤리. 아프지 마. 아프지 마. 눈치 안 보. 롤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유혹하네요. 훈훈해졌어요 갑자기. 훈훈해요.